정서봐. 예, 예. 큰 누나한테 고기 한 덩어리 꺼내서 해동시켜놔라 그래. 큰 누나 나갔는데요, 엄마. 언제? 아까요. 아빠는 어디 가셨니? 할머님 방에요. 아이고, 이 친구 머리가 벌써 이렇게 시기 시작하니 내가 안 늙을 수가 있나. 나하고 창규 같이 늙어가는 것도 이상한데 언니랑 창규랑 머리 같이 휘어져가는 건 더구나 좀 그래요. 뜸벅뜸벅 발짝 떼놓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사위를 보고. 사위 봤다 하면 이내 손주 볼 거고요. 스피드가 좀 빠르 요즘. 세월이 우수화가 되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전엔 몰랐었어. 한 20년 더 사시고 그때 생각해 보시구려. 그땐 세월이 총알 같다고 생각된답니다. 악담하니? 20년을 더 살게? 아 그럼 웬통 호호백발 언니가 백발 아들 머리 헤집으면서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럼 되잖아. 아니 그런데 얜 오늘 온대더니 어떻게 된 거냐? 해저모랑 하는데 왜 안 와? 준아 한번 넣어볼까? 놔둬. 아침에 걸고 밤중에 걸고 지가 무슨 크게 그리운 사람인 줄 알라. 담으러. 정수바, 너 할머니께 그 안경 좀 벗어다오. 아니 엄마. 엄마 지금 답답한 사람이야. 내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한번 써보실래요? 잘 보여요. 엄마 지금 슬퍼. 좀 도와줘. 알았어요. 그리고 넌 그 사악도가 그 만화책 보는 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건 휴식이에요. 제목이 뭐니? 아기 공룡 둘리요. 어른 공룡도 아니고 애기 공룡이니? 할머님한테 뭐요? 할머니께 간도 내가 올라갈게. 어머님. 어머냐. 어머님 저녁에. 아 미친다. 저녁에 카레 할까 하는데요. 아이고야 난 싫다. 그러세요? 잘 드시잖아요. 저 신김치 넣고 돼지갈비 토막 쳐서 비지찌개 해먹자. 네 근데 어머님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돼지갈비는 정섭이가 나가서 사오면 되지만 비지 구하기가 지금 좀. 카레 먹자 간단하게. 근데 어머님께서 카레라 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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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카레라이스가 잡수고 싶으세요 어머니? 그래. 아이 어머니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딱 잡아냈어요. 저도 그게 먹고 싶던 참이었는데. 여보 카레라이스. 근데 어머님께서 싫으시대요. 그냥 국 끓이고 밥 할게요. 카레 해. 애비가 먹는다니까. 네, 그럼 그럴게요. 아, 저 이 좀 닦아야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이 내려가. 예. 에휴, 지 옆에 내려만 그냥. 혀찰 거 없어요. 형부 딱 고대는데 뭘 그래요? 아들이야 아버지 닮지 누구 닮아요? 그저 시상 모르고 자다가 그냥 지쳐 소리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는 것 좀 보라고. 형부가 그랬어요. 형부가 얼마나 흉을 잡혔는데 그래요? 처갓집에 와서도 그냥 언니 일 시킬까 봐 언니가 뭐 좀 허나 싶으면 불러대고 유명났잖아. 뭐?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어, 양파 까줄까요? 정서봐. 예. 와서 양파 좀 벗겨줘라. 네. 아, 내가 해준다니까. 아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어, 내가 해줄게. 김치 꺼내러 가요. 아, 내가 해줄게. 저, 잠깐 믿어줘. 어? 아유, 관두세요. 당근도 손질해야죠? 아이, 그가 맺히니 당연한 거 왜 물어? 엄마가 기분이 영 말씀이 아니신가 봐요. 큰일 때문에. 네, 엄마 기분 말씀 아니신데 너까지 보태야겠냐?
보소 인석하고 바가지 기분이 날서 보소. 네. 종신아. 네. 너마지 안 들어왔냐? 네. 잘 돼가나 보구나. 예, 지은아. 아이고, 아유 이모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어떻게 감기는 어디 가네요? 아유, 너희 어머니 왜 저러시니? 내가 아주 애들 보기에 채신 없어 못 살겠다. 왜요, 이모님? 이건 가는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어디 편히 아플 수가 있나? 그냥 끙끙 입을 쓰고 누워서 앓는데 참고 참으면서도. 아유, 차라리 움직이면서 아픈 게 낫지. 내 밥 모두도 먹겠나 보더라. 날더러 어이가라잖아. 늘 응? 그러시잖아요, 어머니. 이그 미숙이 오고 나선 더 헌다, 더 해. 부쩍 더 해. 어이, 들어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여보, 큰이모니 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주 학수고대들 하고 계세요. 자, 이거 받으라, 언니. 예? 아, 이건 뭐예요? 아, 제가 나 먼저 가는데 차비하라고 줘서. 아, 그럼 차비로시지 뭐 이런 거 사. 제 좋아하는 단감이야. 나 아, 올라간다. 예예예. 예, 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 내가 갈게. 아이고, 오셨어요. 대놈아. 아유, 어서 오세요. 응? 어? 예, 누구냐? 글쎄요. 아, 어서 들어오세요, 외삼촌. 응? 어? 넌 누구야? 아, 혼자 오셨어요? 아, 누구? 아, 누구긴요. 전석, 전석, 또 술 먹었다, 또 술. 외삼촌 오셨어요? 나. 안 그래도 왜 안 오시나 그랬죠, 외삼촌. 거짓말 마이라고요. 저런 망한 것, 어디서 이렇게 또 술을 퍼마셨어? 어? 들어가자, 들어가. 넌 누구야? 네 누나다, 이 망한 거사. 어쩐지 한두 번 멀쩡하다 했다, 멀쩡하다 했어. 어? 아유, 그렇지. 끊긴 뭘 끊어, 한두 번 속았니, 한심한 거사. 아유, 잘 쳤어. 얼마나 잘 살아. 나 치료비 물어줄 능력 있어? 그래, 있어, 예? 있어. 아니, 예, 장교야. 예, 예. 자, 이제 여기 삼촌 올라가시자고. 예. 아유, 외삼촌,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외삼촌, 왜 이러세요? 아, 우리 집 애들이 봐요. 자, 자, 올라가세요. 아유, 올라가자, 올라가. 아유, 저런 어쩌냐, 이거. 몇 개나 쓰실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 개만 꺼내놓고 나머지 돌을 놓고. 네. 누나. 큰 누나, 왜 대답 안 해? 그래, 욕해, 어이. 왜 대답 안 하냐고? 예, 예. 왜 대답 안 하냐 말이야, 내 말은. 왜? 이혼해요. 이혼합니다. 이혼한다고요. 아범. 이혼해요. 아이고, 연시 썩는다, 썩어. 아이고, 아이고, 이 못된 거. 예, 여기다, 여기다. 네 5년 동안 네 그 냄새 못 맡으네. 여기다, 여기다 해. 아유. 어쩌면 그렇게 눈꽃만치도 안 달라졌니? 여전히 그러고 사니? 이기 집에 시끄러. 아니, 어? 아니 이 녀석이 미쳤나? 예, 학준아. 아이고, 어? 점 당하는 거냐? 아, 그렇지만 어떻게 5년 만에 얼굴 보면서 대바람에 욕을 인사할 수가 있어. 아, 맨정신이래야지. 술 취하면 아무나 보고 욕하는 거 몰라서 그래. 아이고 참, 그 개도 안 물어갈 버릇. 그저 귀 먹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상수야 뭘.
귀 먹어 이. 예. 예, 예. 나 이혼해. 500번도 더 했다 그 이혼. 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아, 누워라. 자, 누워라.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말은. 알겠네. 일절만 하게. 그러나 나 이혼 시켜줘. 그래. 응? 내일 나랑 같이 내려가 이혼하자. 헛소리나 듣지 말라고. 아유, 헛소리 아니야. 정말이야. 헛소리 아니야. 그래. 내일 내려가 이혼하자. 응? 그러니까 우선 쓰러져 자. 응? 쓰러져 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응? 그래. 자자. 자자. 착하지. 아유, 착한 우리 학준이. 아유, 나 둘째 누나, 가운데 누나. 난 누구냐고 묻지 말어. 어? 누워. 어? 아이고 어떡하지? 참. 아니 여기 외삼촌까지 오셔서는 아이 금방 가셔야 할 텐데 늦게 가시면 어떡하지? 어? 그렇지만 여보 오시기는 오셔야지 않소? 막내 모셨는데. 누가 뭐래요? 아니 저기 사람을 부르지 그래요 왜 당신? 어? 아 당신 힘든 거 나 싫어 정말. 아 왜 사람 안 쓰고 버티냐고. 아 안타까워 죽겠는데. 응? 애쓰지 말고 당신 나가서 당신 할 일 하세요. 아니 뭐 난 할 일도 딱히 없고. 응? 그럼 각 공부하세요. 응? 부하 직원들한테 존경받으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해요. 당신 너무 공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섭이가 당신 닮았어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일 볼일 봐주겠어. 아, 저 정원이 불러드리십니다. 참 이렇게 아니가? 됐어요. 응? 정섭아 감자는? 감자 까란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안 했으면은 카레라이스에 감자 들어가는 거 모르니? 알았어요. 여보 근데 이 김은 왜 발라요? 어머니 카레 싫으시대요. 국도 끓여요. 아유 안 되겠군. 정원이 불러드립시다. 응? 놔둬요. 큰 누나 들어오나 봐요. 어, 너 마침 잘 들어온다. 자, 얼른 들어와라. 정말 반갑.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야, 너 뭐냐? 애기. 아니 무슨 애기? 내 애기. 아니 네 애기라니? 이쁘지 아빠? 여자애야. 어? 엄마 이 애기 좀 봐. 며칠 전에 100일 지났대. 이쁘지? 나 닮지 않았어? 얘가 누구니? 이틀 동안 내 애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얘 엄마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들어갔대 엄마. 그래서 놀이방 선생님이 얘 오빠랑 언니를 맡아 보살피고 얘 내가 데려왔어. 아니 너는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 얘 아빠는 말레이시아에 근로지라로 가 있고 전라도 끈 무슨 나르도라나 거기 친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모시고 계신 또 할머니. 그러니까 얘 증조할머니 어디 친척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시려면 모레나 서울에. 듣기 싫어. 애미를 죽여라. 응? 죽여. 엄마. 어쩜 하나같이 그렇게 철딱선이라고 코딱지만큼도 없니? 응? 지금 이 집에 깐난쟁이 안고 들어오고 싶디? 응? 그럼 어떡해. 이틀 봐주는 건데 뭘. 너 약국 안 나가? 나가야지. 그럼 얘 누가 봐? 할머님들 두 분이나 계시잖아. 세 분이셔. 그럼 더 잘 됐네. 그런데 부산 할아버지도 올라오셨거든. 약주 잔뜩 취하셔서. 아빠 어떡해. 글쎄다. 이 사주에 대단히 딱해서 안 봐줄 수가 없겠는데. 회사 나가지 말고 당신이 보세요 그럼. 내가? 왜들 이러니 정말 모두가 다. 응? 지금 도대체 집안이 어떤 상황인데 깐난쟁이 덥석 맡아 안고 들어오니 들어오기를. 그래 맡기 전에 생각을 좀 했어야 했다 너. 내 집에 깐난쟁이가 있어도 지금 남한테 맡기고 싶은 지경인데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니 정말. 제가 보면 안 될까요? 네가 어떻게 봐. 애기 구경도 못 해본 게. 그리고 아니 너 남의 애 맡았다가 병이라도 덜컥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병이 왜 나 엄마.
애들 지 엄마 떨어져서 남의 손에 옮겨지면 10중 8구는 아프게 돼 있는 거야. 네가 뭘 알아? 그럼 어떻게 해? 놀이방 선생님 갖다 주고 와 빨리. 엄마 정말 더 이상 딴 거 신경 쓸 수 없어. 엄마 죽을 것 같아. 응? 죽지 않고 다행히 버티면 돌기라도 할 것 같다고. 아이 여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래서. 그렇지만 당신 내가 이러는 건 무리라고 보여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무리 아니에요.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아유 해결해 너희들 빨리. 아 이제 해결할 거예요. 야 해결해 정훈아. 응? 내가 볼게. 따르지만 네가 어떻게 봐. 맡아줄 사람이 없다며. 수근거리지 마. 빨리 해결해. 해결해요. 해결할 거라고. 어디 갔어요? 해결했어. 어떡해요. 형편이 딱하지 않소. 너 바닥에서 자는 거다? 알았어. 나 옷 갈아입고 올라올 테니까 울리지 마. 어, 그냥 보기만 할게. 그만. 옷 좀 안 쌌나? 안 쌌다. 아유, 이쁘지? 생긴 건 뭐 그렇잖아. 이 옷 말랑말랑한 거 보라고. 아유, 죽겠어 그냥. 만지지 마. 처녀야, 어디를 함부로 만져? 아직은 지가 처녀인 거 모른다고. 젖병은 갖고 왔겠지? 그럼 엄마 네 개. 갖고 내려와서 새로 싹 삶고. 응. 존댓말해. 네. 제일 큰 보온병 꺼내서 끓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카나카트 뜨거운 물 부어넣고. 네 엄마. 잘 때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아니야 엄마 내가 데리고 잘게. 엄마 힘들어서 안 돼. 우리가 데리고 잔다고. 병 내켜. 말 들어. 알았어. 나중에 하자고. 알았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